guys, welcome to the channel. Welcome back to the channel. Geography today, and it is weekly dose of dopamine time, otherwise known as I use palette. Right. An everlasting clear sky in my mind with God. Now, I'm going to say... I kind of, for some reason, thought there may be more to this name than there may be there would. And I did. I looked. And I never would have known this unless I checked. It's actually Groove Overdose. So, Groove Overdose. Three. Groove Overdose. Right? Okay. Sweet. Okay. Okay. So, yeah. I thought I hadn't checked them out, guys. But I saw something familiar about... because there's normally a dot. What do you call it? Like, a dot in between the G and the G dot O dot D. And IU has actually covered a song of this, and she did an amazing collab, which I actually, it was a Patreon request, which she did with Henry and a few other artists too. It was a Patreon request that I did the other day. It's currently on my Patreon early access. At some point it'll go onto YouTube, and it was stunning. So I'm very curious to see what, I believe it's a male group, what they sound like, because that song was incredible. So anyway. 안녕하세요. 아이유의 팟캐스트. 오늘 17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리는 저는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팔레트 그 역사 as far as I check in, 먼저 찾아왔어요. 오늘 themselves guys, them singing, never hear them. 그래서 아, 이 만남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이 계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 전부터 많이 좀 격앙되고 설레고 긴장돼 있는 상태인데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 오빠는 She's always super excited about the guests. 정말 영광입니다. 우선 제가 정말 출세했구나라는 거를 예전에 제 콘서트 게스트 한번 와주셨을 때도 크게 느꼈고 이렇게 또 가까이서 선배님들 모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It's like your IU. 정말 많이 떨렸고요. 제가 이렇게 리허설하는 중에 이렇게 조용히 있었잖아요. 이제 녹화해서 표출을 하려고 좀 참고 있었거든요. 제가 선배님들께 궁금했던 점, 선배님들께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오늘 팔레트에서 속 시원하게 다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뭐 오면서 아 우리가 팔레트에 so 나가는구나. 오늘이세요? 네. 각자 왔잖아요. 아직 차 다섯 대 가고 각자 해줘야 돼, 그럼. 알겠어.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분 한 분 각자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목으로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GOD의 메인 보컬 김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GOD의 언메인 보컬. 언메인 보컬. 아, 네. 안녕하세요. She's always excited about guests, guys. But this is already up there with as far as I'm excited. Cheers. 네, 안녕하세요. 저는 GOD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랩을 맡고 있는 데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GOD의 윤계상입니다. 와! 얼굴. 네? 아, 네, 안녕하세요. GOD의 마정. 자, 이 아이돌에서 처음으로 53세가 된 박준입니다. Is that actually true? 만으로 53. 만으로 53. 아, 54구나. 아, 빨리 죽이려고. 아, 저희 팔레트 방송을 원래도 알고 계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당연히 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네, 제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잖아요. 아, 정말요? 저는 사실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인데도 알고 있었어요. 전 정말요? 제가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냥 보통 날을 살고 있었는데 김태호 선배님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GOD 콘서트 기념해서 팔레트를 한번 나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진짜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냥 무조건 해 해서 아이고 조금 가식 아니에요 No, she's not. Genuine. 기분 좋았던 건 괜찮았는데 떨어뜨린 건 좀 유리 교환했어 말했어 유리 교환 증인이 없어서 이걸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진짜로 퍽 하고 떨어뜨렸거든요 정말 핸드폰이 좀 낮게 떨어졌나 봐요 아 소리 안 나요 제가 오늘 이 방송까지 해서
성덕의 기회를 진짜 여러 번 겪게 됐는데 제가 2014년에 지효재 선배님들 수록곡 노래 불러줘요에 피처링을 했었죠. 맞아. 그때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과 같이 목소리를 섞는다니 정말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선배님들 노래 길 리메이크에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 10주년 콘서트에 선배님들 완전체로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제가 진짜 은혜 입었죠. 평생 감사할 일을 선배님들께서 저한테 해주셨어요. 아,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지효디입니다. 나왔어요, 아이유가. 네. 와, 멋진 꼬맹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 가운데로 와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They're seated like, oh my god! 아 누가 찍는 거예요? 누가 찍는 거예요? 그냥 찍어주시겠죠? 아무나 많이 찍어주세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우. 선배님들 진짜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여러분 저희 오빠들이에요. Proper fan.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좋아요. 와우. 너가 게스트인 것처럼 들어. 네.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니까. 사실 저는 전화를 감동받았던 게 게스트 그 소개할 때 영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게스트 소개할 때 이렇게 막 영상 같은 거 따로 사실 잘 안 만들거든요. GOD 선배님들을 위해서. 근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데뷔하고 나서 아직도 저는 저날 생각하면 소름이 돋거든요.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다라고 진짜 꿈도 못 꿨던 일이 다섯 분이 제 무대에 오셔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저희 팬분들이랑 호흡을 하시고 이런 게 아이유라서 가능한 거예요. 아~ 정말 다른 무대 저희가 앞으로도 완전, 계획도 완전체로 없고 콘서트 예. 게스트를 그러니까요. 거의 안 가시니까 가본 적이 기억이 안 나요. 갔나? 모르겠어. 그냥 아이유 가도 기억 안 나요. 아무튼 가도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해 그거 이거 편집. 아 처음이야. 처음이야. 왜 회의 편집을 해? 뭐 그냥 다른 저도 말. 그걸 팬으로서 아니까 더더욱 감동을 받았었고 믿어지지가 않았고 저는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 떼창을 해가지고 거기 관객분들이 우리 콘서트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막 앵콜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했던 그러면 기억이에요, 선배님들께서는 제가 선배님들의 진짜 열렬한 팬인 걸 원래도 그날 전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전에 콘서트 한번 왔던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선배님들 콘서트 갔었던 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원래 와서 보고. 맞아요. 저 스탠딩에서 보고. 맞아. 데뷔가 2008년이죠?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언제 처음 봤냐면 2008년 군대에 있었는데 TV를 틀었는데 아이유가 나왔어요. 약간 그 화가 모자 있잖아요. 네네. 그거 쓰고, 베레모 같은 걸 베레모 쓰고 그거 쓰고 나와서 자기가 GOD를 너무 좋아했고 그 지윤이 때문에 가수의 꿈을 키웠고 뭐 이런 얘기 한 게 내가 기억이 나. 그걸 마침 근데 그때 보셔서. 고참들이 옆에 있다가 네. 오 연예인 맞네 이렇게 하고 좀 약간 군생활이 좀 편해졌던 그 기억이 나요. 저는 9살부터 선배님들을 좋아했거든요. 되게 특이한 사람이야, 그지? 9살에 그때 우리 한참 육아일기. 지윤이 육아일기를 보면서 입덕을 해서 지금까지. 와, 그럼 나도 솔직히 해서 너무나도 왜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팬들도 같이 들어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도 의사도 되고 누구도 그런데 진짜 팬들 중에서 제일 크게 성공한 문제지 팬 중에서 제일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막 뭐 잘 되고 드라마 나오고 이러고 하면 진짜 집에서 막 박수 친다니까 우리 와이프 완전 팬이야. 나 최애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 진짜로. 뭐 나도. 오 나의 아저씨. 정말요? 그때 보셨어요? 나 진짜 정말 놀랐어. 그거 땀이나 내가 갑자기. 두 번 쭉 다 봤어. 이지아는 이지은밖에 못해. 어머나. 맞아. 와 진짜 열심히 살길 너무 잘했다. 드라마를 너무 좋아. 그거 보면 되게 그냥 사랑에 빠지게 돼. Reminding us, I will be doing a review series on Hotel Del Luna. 형수님은 열어. If all goes well with that review series, I'm still probably next. 지금 제 음악에. 가운데에는 아이유가 있어요. 왜? 아 진짜 너는 진짜 완전 싸가지. 신인 때 네네. 제가 그때 당시 막 지방 이렇게 도는 그 가요 프로그램 같은 MC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아이유가 제가 나와서
그때는 이제 그 G.O.D 팬이었던 걸 몰랐을 때였으니까. 저는 무대 뒤에서 데니안 선배님 옆모습을 이렇게 계속 아, 그 짤 보면서 그 짤 네. 봤어요? 어, 그 무대 뒤로 가자라고 했는데 뒤로 실제로 뒤로 갔다. 아, 그 짤이 되게 유명한 짤이 있어요. 어, 그래요? 엔딩이라서 이제 그 인터뷰하고 I've never seen it like this, guys. She's being excited. 잠시 그럼 뒤에서 네. 다음 무대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But I've never seen it like this. How tiny she is. 아, 그 짤 아는구나. 아, 유명한 짤이에요? 네. 용기 뒤에서 모르네요. 그러니까 아이유 팬들한테 유명한 짤. 아, 이제 선배님들 콘서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콘서트 준비하시면서 요새 분위기는 어떠신 거예요? 요즘 뭐 합주하고 계속 준비하는 기간이시죠? 네네. 네. 다들 아파요. 아, 뭐 어디가? 네.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여기저기. 아. 네, 태우가 사실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아요. 어. 네. 합주 때 정말 열심히 한번 불렀어요. 와, 태우 지금 콘서트 하는 거야 정도로 너무 한번 잘해볼까, 열심히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처음부터까지 다 열심히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안 좋아졌어. 또 메이킹 영상 찍는 거 보고 열심히 부른 거 아니야? 아, 카메라 왔어. 맞아, 맞아. 맞아.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네. 3년 동안 뭔가 풀로 막 한 20곡 정도 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해보려고 해봤는데 성대 회복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안무 연습이나 이런 건 좀 어떠세요? 무릎이 아프고. 아, 네. 아, 그래도 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안무인 건가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건 계산경이 유일하고요. 어, 진짜요? 계산경은 왼쪽으로 간 동작이 있으면 네.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본 적이 없어. 맞아. 그래서 모든 걸 다 기억해. 아, 네. 맞아. 아니, 다른 경우의 수가 아예 없어. 없어, 다른 경우의 수. 춤을 춰본 적이 이제 GOD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춤추는 거는 GOD 안무만 그렇지. 추니까 아. 몸이 확실히 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가 연습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어, 내 자리가 어디였지? 맞아. 자리가 기억이 안 나. 동선이 그게 좀 기억이 잘 안 나. 댄스곡도 많고. 연습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자리 기억이. 자리.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부어서 막 도마도 같아, 발이. 발가락이 도마도 같아, 다섯 개부터. 막 부르터스 이렇게 거리도 철푸럭 소리가 날 정도로 너무 부어, 발. 그 한 가지 그냥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이제 25년 이렇게 활동하신 선배님들도 떨리시나요? 망치는 그런 악몽도 꾸셔. That's an amazing success, you know, Korea. 제가 장만 안 보고 그런 꿈 꾸세요? 무대 섰는데 반츠 빠름으로 내가 회원제했지? 이런 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어머니께를 반츠 빠름으로. 왜 이런 거 많아, 다 있어. 저걸 없어. 계상 선배님도 좀 떨리세요? 아, 저는 너무 떨리죠. 얘 활동해서 까무쳐. 진짜. 지금도 떨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아, 진짜. 근데 무대 위에서는? 무대 위에서는 좀 한 10분 지나면 맞아. 그때부터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갖고 누구한테 주기 전에 설레면서 좀 떨리잖아? 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맞아. 그러다가 확 호응되면 다행이다 하면서 이제 기운이 오지. 그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딱 관객분들 함성 소리 듣고 엄청 좋아한다 라고 느껴지면 그때 딱 풀려. 그런 파워가 생기고 feed off the energy and stuff. 그러면 한 가지 더 공연 준비하시면서 아직도 어떤 뭐 싸울 일이나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매일 싸워. 매일 싸워. Are you looking for the day? 안 싸우는 날 있어요가 더 진짜요? 매일 싸워. 3분마다 싸우는 거. 어쩔 수 없어. 어떤 주제로 싸우시는 거예요? 이제 메인 연출은 호영이가 하고 있지만 네. 이제 옆에서 뭔가 그 서로가 또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할 때 싸우죠. 금방 또 풀고. 그냥 쿨 필요가 없는 의견 표출을 그냥 소리 질러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이렇게 리얼리티로 찍어서 올려도 아, 팬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대박이지. 것 같아요. 근데 뭐 아, 거의 인간극장 피처리만 많이 해주시면 어, 요건 많이 해. 그거 뭐 한 30주년 기념으로 그런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왜냐면 팬으로서 네, 팬으로서 다 너무 이해를 하니까 진짜? 네. 그때 나 60살 되면서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그래 아, 진짜 형. 30년 60살인데 These element characters 갑자기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제가 선배님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팬이었던 적이 있으세요? 서태지 와이 저도 서태지 와이 되니까 중학생 때부터 저는 뭐. 주성치 주성치 진짜 좋아했지 와 맞아 나도 주성치 영화를 현대에 본 거야 아 진짜?
제가 G.O.D 팬이었던 게 제가 가수 생활을 하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를 좋아해 본 마음을 내가 아니까 팬들의 마음을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겠구나, 이러면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걸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알아요. 근데 진짜 지금도 좋아요? 네. 왜 그런 거야? 신기하지? 그냥 아니, 난 너무 신기해. 예전에 이제 각인 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는 내 일부가 너무 돼서 그건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신기해. 좋아하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외워진 거예요, 몸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계상이 형한테 안무 같은 거지. 아, 그럴 수 있어요. 한 번도 외도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외워져 있는. 왼쪽으로 무조건 갔던.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지. 아이유 씨의 이제 팬이니까 나도 똑같이 나의 아저씨를 보고 너무 팬이 돼서 그다음부터 작품을 계속 보다가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저 게스트를 갔을 거예요, 네, 아마. 네. 근데 그때 되게 이상하더라고. 나도 팬인데 너무 팬이라고 하니까 왜 저러시지? 이게 너무 신기해요. 왜 저러실까 했는데. 저는 나도 혼나해갖고. 저는 진짜로 팬이에요. 아이유 씨가 그러니까 팬지라는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 얘기 누군가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그치 뭔가 맞아 어깨 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아이유가 진짜. 팬이라고 하니까 최고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진짜로. I mean, you can't feel bad to say IU's a fan of yours. 그때니까 난 자랑스럽다니까. 아 진짜로 자랑스러워. 니 주경기장 했다. A lot of lovely modesty in that room right now. 다 빠져. 오 맞아요. 근데 무릎팍에 힘이 다 빠져. 난 늙어서 그렇게 짓지만 여기서 혼자서 그걸 했다는 나 보고 나 깜짝 놀랐어. 드론도 열기고 보면서. 그것도 보셨어요? 와 Golden Hour.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자랑스러운 저기 팬이 될 수 있도록. 그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몸이 망가질 것 같아요. I agree. 사실 윤계상 선배님은 뭔가 평상시에 노래나 춤을 이렇게 즐겨 하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공연 무대 위에서는 정말 200% 막 이렇게 해주시는 비티. 그게 어떻게 모두가 바뀔 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게 각인돼 있어요. G.O.D라는 느낌이 이렇게 다섯 명, 네 명만 나한테 딱 오면 갑자기 G.O.D의 윤계상이 확 되면서 알아서. 예, 그 파트가 내 파트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예, 이번에 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예전의 윤계상으로 유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 같고 되게 특이한 경험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콘서트를 할 때마다. 타임머신 타는 네. 거지. 아, 내가 행복하면 이 사람도 행복하고 이 사람들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는 뭔가 이상한 그런 세계에 갇혀버린 듯한 느낌이어서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콘서트를 하고 싶고. 오래 하고 싶으신 거죠? 오래 하고 싶죠. 살아있는 한. 준영이. 준영이. 살 수만 있다면. 준영이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라고? 그래 알았어 내가 뭔지 알지? 좋은 거 많이 먹을게 오래. 인삼껌 같은 거 진짜 콘서트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G.O.D 콘서트 타이틀이 온이잖아요 네 온 그건 거 같아요 G.O.D 모드가 온이 되는 거 같아요 무대에 올라가면 4년 만에 다시 온 네. 뭐 한 3년 동안 정말 세상이 닫혀 있었다가 켜진다는 의미도 있고 저희가 온 스테이지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팬분들도 한 4년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This guy 태우 I can already tell his voice is going to be insane because they said main vocal but the way he's got such a nice speaking voice as well G.O.D 콘서트에 관객으로 온다 So I'm very curious to hear this guy sing 관객으로서 듣고 싶은 곡이 하나씩 있으실까요? 한 곡씩 뽑아주세요 And what she sings 저는 길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원래 보통 날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길로 이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뭔가 남아있는 맞아요 명곡으로 그 메시지와 맞아. 예, 그 메시지는 뭐 나이 제한이 없는 곡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뭐 내가 10대 때나 20대, 30대, 50대 100대 다 사는 거 같아요 그치? 맞아. 아 나 이거 내 혓바닥을 잘라주세요 난 거짓말 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난 그 노래도 되게 너무 좋은 게 누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그거잖아 나 사랑하는데 놔주는 너무 아저씨 아니 나의 아저씨 그런 느낌 나 그런 스토리 좋아하거든 봤어?
나? 드라마? 에이 맨 컴온 두 번 봤어. 준이 형 들어가서 안 보는데 두 번 봤어. 나 진짜 아, 나 옛날에 그 뭐지? 그 우주의 별 사람 그대? 아니, 별의성 그대? 그거 별 사람 그대는 뭐야? 그거 그거 한번 본 다음에 그 후로 아무것도 안 봤거든? 진짜요? 거짓말 하나 던지고 이거 나 이틀 안에 그거 다 봤어. 와, 나도 나 발린 여행 가갖고 런닝머신 뛰면서 봤거든요. 런닝머신 오열 했어 오열. 나 뛰다가 오열 엄청 울었어. 거기 다리에서 이지한이가 처음 웃는 사람이 있었어. 아 나 그리고 그 신발 이렇게 딱 I don't even know the context for that. But if I see her cry. 막 우는데 참이가 콧물로 나왔어. 신발 준 거 기억나지? 본드 땅에 가서 자리 갖다 놓고. If I see her cry. 겨울에 보면 좋아요. 겨울에. I'd be a mess, guys. I'm a very much an empathy crier. Seeing her cry. 나도 똑같이 거짓말이. 거짓말인데 이게 이유가 콘서트장이라면 같이 부르는 떼창, 그러니까 코러스 파트를 맡아주시는 거, 또 응원법 이런 게 가장 좀 상징적인 게 있어서 지우기 짱은 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런 그래서 한 곡만을 들어야 된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전 보통 날이요. 보통 날? 네. 오 왜요 왜요? 아, 쥐새끼 내가 연습하려고 아, 다시 할게 미안해 아니 쥐새끼 아니 다시. 그만 좀 해 미안해 다시 하나 하나 근데 원래 나는 보통 날 좋아했어 맞아 알잖아 나 맨날 보통 날 얘기해서 보통 날 좋아하는데 원곡을 네. 원곡 제 랩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네. 원래 콘서트 연습할 때는 안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들었는데 너무 좋아 너무 멋있는 거 아, 근데 아 선배님의 랩이 형이 인생에서 했던 모든 랩 중에 보통 날 랩이 제일 멋있어 진짜 그렇죠. 내가 딱 랩이잖아 그리고 아무도 못 따라 하잖아요 뭐 아무도 못 따라 아무도 내가 감동받아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날 듣고 싶다? 보통 날 보통 날 관계이랑 보통 날 랩이 멋있기 때문에 내 랩이 좋다. 멋있기 때문에 좋다 계상 선배님은 마지막으로 저는 촛불 하나 그 노래는 그냥 우울할 때 들어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힘이 나 그쵸. 정말 명곡이 신기하게 부부싸움 해도 그 노래 틀면 기분이 좋아요 아 틀었어? 틀었어? 아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약간 그 갑자기 웃더라고 그렇구나 그럼 아이유 씨는? 저는 네. 0% 다섯 분 다 안 나오셨네요 왜냐면 0%는 뭔가 팬들의 그 보호 본능을 자극한달까? 신기하다 뭔가 그런 막 이런 본능이 자극되고 지켜야 된다 이런 거 뜨거운 게 막 올라왔었던 좀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선배님들 노래 중에 특히 이제 후반부에 준영 선배님이랑 대인 선배님 랩 나올 때 막 싸우고 싶다. 맞아. 안 되는 일다 언제나 하나 이거 막 진짜 크게 따라 부르고. 맞아. 0%를 제가 듣고 싶다. 나 소름 돋았네. 좀 아까 그거 들으면서. 와, 신기하다. 오늘 또 너무 감사하게도 0%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 고 얘기를 들었어요. 해야죠. 지금 해야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 너무 해야지. 야. 준비되셨죠? 네. 싸워야죠. 저도 성덕의 순간을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선배님들의 0%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절대 안 된다고 끝이 보이는 사랑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상처만 더 커질 거라고 모두 우리 둘을 붙잡고 어떻게든 헤어지라고 축하는커녕 Oh, she's gonna know every word. You know she's gonna know every word. 주지마 난 널 버릴 수가 없는 걸 넌 나 없이 살 수 없는 걸 힘든 사람도 Love the instrumental. I knew it. Please protect her at all costs, that lady. 말리는
was able to sing, guys. That is the kind of voice I'd like to have. Very romantic, you know? Every word. Every word. Oh, you get the rap soon. Wow. That's lovely to say. Love the harmonization in the back, vocal layer. I needed a warning. Why did I not get a warning? Life. Wow.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저는 She was loving life. 네. 사실 태우 애드립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은 사실 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유가 부르는데 그냥 아이유 oh. 목소리로만 듣고 싶은데. 맞아. 솔직히 나도 하고 맞춰 싶었어. 아니에요. 진짜 영광이었어요. 거기에 딱 선배님 그 애드립이 되니까 와 네. 내가 이걸 지금 코러스를 하고 있다니 이것도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네. 여기서 이제 지우 노래를 한 곡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한 3일을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단지 나이가 많으니까 다 전부 다 결정장애가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단톡방에 그냥 아이유가 0% 해달래 그랬더니 그래 아~ 그러셨구나. 네, 한마디로 끝나요. 끝.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큰 선물이었고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뿐만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너무 그 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업계에도 후배 가수분들 중에서도 G.O.D 선배님 음악을 듣고 잘하고 아직까지 너무 사랑하는 그 팬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났을 때 또 이런저런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으실 것도 같아요. 이제 선배님들이 가셨던 길을 가고 있는 아이돌 친구들에게 후배분들한테 아프지 않는 거? 아 아프지 않기 좀 그리고 중요하죠. 이건 되게 어려운 건데 첫 자기의 그 모습 자기가 왜 가수가 되고 싶었었는지 자기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지를 잊지 않으면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초심을 확실히. 잊지 않나. 왜냐면 진짜로 알다시피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운,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 자기 운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팬들 그런 걸 잊지 않고 뭔지 알죠? 이것만 안 커지면은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Well said. Yeah. 사실 호영이랑 저랑 진행하는 그 점심 호텔이란 프로그램에 아이돌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거든요. 가끔 정말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롱런 하셨나 방법이 뭐냐. 사실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 두 명 이상 모이면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근데 싸우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싸우는 게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전 당연한데 그거를 어떻게 풀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너무 오래돼서 싸워도 굳이 풀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됐지만 네네. 그 정도까지 가려면 잘 푸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막내로서 네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막내로서 네네. 뭔가 네. 막내로서 어떤 왜 빵터냐 아니요 막내인데 막내 같지가 않아서 네.
언제는 조금 민망해. 와, 막내라고 하는 게. 이게 나이가 이제 나도 많은 나이가 되니까. God, I'd never guess he was 42. I thought he was well younger. 아니, 제일 좋지. Well, I thought he was around my age. 근데 어떨 때는 actually. 하기 싫을 때도 있어. 아, 그때가 언제가 제일 힘들어? 형들이 욕할 때? 그건 매일 힘드네. 매일 힘들어. 아, 태호가 매일 힘들어. 매일 힘들어. 사실 태호는 그 아까 아이유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한테 막내일 수밖에 없잖아. 더 네, 나이가 들어도. 한때 그 이제 그 자기 회사 대표였을 때 네. 우리가 연습실 가면은 주변에 이렇게 대표고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우리 대표 아니고 우리 막내잖아. 네. 그럼 가서 막 배 만지고 막 볼 만지고 하면은 어느 날 얘가 쌓였나 봐요. 아. 직원들 보잖아. 아. 회사에서 좀 하지 마. 한 번 얘기하자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안 해요. 하지 막내니까. 그래도 하셨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호영 선배님이랑 계장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팀 활동을 하면서도 연기 활동이라든지 뮤지컬 활동이라든지 개인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팀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을까요? 그냥 마음속에 GOD는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냥 가족 행사처럼 가족 모임 때문에 새해나 뭐 어때 당연히 참여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다르게 이렇게 분류해놓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차례 지낼 때 보이듯이. 네. 그 행사가 너무 행복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매번 그렇게 쉽게 맞아요. 뭐 쉽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진짜 팀에 대한 애정이 커야만 유지될 수 있는. 저는 그냥 저는 멤버이지만 GOD를 되게 GOD 팬이에요. 네. 진짜요? 네. 저는 그래서 아직도 GOD 앨범을 항상 듣고요. 활동할 때부터 솔로 할 때까지 맨날 들어서 전곡을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다 다른 사람 파트까지. 그래서 혼자 다 잘 불러요. 네. 근데 되게 팬으로서 방금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는 내가 GOD지만 나 GOD 팬이다. 네, 이 얘기 너무 좋은데요? 그냥. 아, 저희도 다 그래요. GOD 팬 아니야? GOD 팬이에요. GOD 팬인데 전곡을 잘 부르지 못해. 미안한데. 난 심지어 내 파트도 까먹어. 하지만 팬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인데 그냥 우리는 가족 같아. 가족이다. 그냥 진짜로 진짜 가족. 그냥 만약에 이 GOD가 없더라도 우리가 사실 GOD 초창기 때는 판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랐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그때 사실은 한 6개월 동안 우리하고 연락을 아예 끊었었고 일산 숙소에 그냥 그 얘기 시작하면 안 돼. 2시간 걸렸어. 미안해요. 큰일 날 뻔했어. 2시간짜리 내가 막은 거야. 들어갈 뻔했네. 2시간짜리 막았어. 안 돼 안 돼. 깜짝 놀랐어.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나 그 얘기 그랬는데 우리는 우정 때문에 같이 붙어있어. 절대 안 돼. 그때나 지금이나. 아 너무 좋은 마무리.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선배님 진짜 오래 건강하셔. 진짜. 야 빨리 인상 끊어. 선배님. 진짜 선배님의 그게 시선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제가 또 이쯤에서 노래를 좀 부르려고 하는데 탤런트의 정체성이기도 한 코너예요. 출연해주시는 게스트분들과 노래를 서로 바꿔 부르는 시간. That wasn't it before. 저는 선배님들의 I guess it wasn't because they sang their own song. 준비했습니다. 궁금하다. 이 보통날 또 공연 버전에서 이계성 선배님 파트가 추가된 버전 있잖아요. 제가 그걸 공연에서 보고 또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팬질하면 또 거기서 와 하고 그 벅차오르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날 오리지널? 너무 사랑하는 진짜 잘했다, 네, 곡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보통날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나이. You know she's gonna be nervous. She always is. But with these guys, how much of a fan she is. 아침이면 일어나 창을 열고 상쾌한 공기에 나갈 준비를 하고 한 손엔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든 채 만화 버스에 내 몸을 싣고
낮은 익숙한 라디오에선 사람들의 세상 사는 즐거운 사연 들으면서 하루가 또 시작되죠. 화사하게 빛나는 햇살이 반겨주네요. Oh, 어떡하죠? 나 그대를 잊고 살아요. Oh, 미안해요.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어느새.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사람들 데이트 얘기 지나친 사람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 목숨을 걸고 돈 만들면서 밥값 내기 어느새 새벽 2시 이제 자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오르며 자꾸 웃음이 나와 웃으면서 누웠으면 어떡하죠? 나 그대를 잊고 살아요. Oh, 미안해요. 나 벌써 괜찮은가 봐요.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어느새. 쉽게 잊어서 미안해 내가 했던 말도 못 지켜서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또 더 이상 같이 감수할 수가 없었어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약속했던 말 돌아서 네 뒤에다 맹세했던 말 마지막 날 혼자 울면서 다시는 내가 사랑해 그날이 기억하지 마음속에 널 간직한 결심을 한지 얼마 되지도 모두 지워버린 내가 너무 미울 거야 그래 정말 내가 약속어도 어긴 거야 그런 유용수할 빌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널 잊어버린 기억마저 잊었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마치 사랑한 적이 없는 듯이 I agree. Solid words, I'm about. 좋았어요. 좀 너무 긴장됐었는데. 아니, 목소리가 좀 촉촉한 인상. 너무 잘한다. 아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요. 제 안에 진짜 이미 G.O.D 선배님들이 있어가지고 음악적으로 사실 너무 다른 장르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도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제 스타일로의 그 커버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 선배님들 노래는 제가 이미 어릴 때 음악을 배우기를 GOD식으로 어느 정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선배님들 음악으로 음악을 이제 막 이렇게 좋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날 부르면서도 어? 처음 불러보는데 내 버전으로 뭔가 자연스러운데? 라는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통 날 내면 안 돼요? 그냥 보통 날 가져가세요. 다 줘. 길도 가져가요. 네. 죄송한데 그거는 저기 진행형 전문가. 아 근데 길 불렀을 때도
느꼈었어요. 맞아. 너무 좋아. By the way, amazing rap. 저는 근데 조금 어려워. Amazing rap. 이라는 곡 자체가 It's funny. 너무 어려워요. 맞아, 모든 파트가. For me, he doesn't give off the vibe of a rapper. Do you know what I mean? Personality and stuff like that, which kind of goes with the case with a lot of rappers. 제가 근데 도저히 데니 선배님의 랩은 말씀하신 것처럼. But man, he's so good. He's awesome. Because he's a very classy man. Do you know what I mean? And I'm not saying rappers can't be classic, that's not what I'm saying, but he doesn't give off the vibe of a rapper to me, so that's why. 진짜 래퍼로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들리는데 대사 같은데 막 랩을 하잖아. 맞아, 말하듯이. 그래. 그게 제일 장점. 근데 그게 따라하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니 그 저는 이제 그 아이유 씨가 부탁을 하셔서 저는 이제 미리 좀 그 MR을 받았는데 이게 우리 원곡보다 그 BPM이 느려요. BPM이 한 4 정도 느려서 사실. 보통 날은 그걸 막 쏟아내면 차라리 난데 이게 사가 느려지니까 조금 더 감정을 더 실을 수 있으나 뭔가 스킬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이거를 한다고 밤에 혼자 녹음실에 가고 그러니까 저도 하더라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네, 공연 때도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 MR 왜 하네 공연 때 이 정도로 하진 않았어. 이 정도로 하진 않았어. 너무 신기하다. 두 분이 이렇게 투닥투닥 하시는 걸 어릴 때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어제 솔직히 저 그냥 새벽 4시까지 연습했어. 진짜요? 네. G.O.D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새벽 4시까지 연습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아 좋았어 멋있었어. MR에다가 따로 이제 선배님 그 더블링이라고 하는 코러스를 보내주셔가지고 파일을 거기에서 또 내가 진짜 괜히 팬지오디가 아니다 이렇게 후배의 어떤 부탁을 바로 또 이렇게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너무 감동을 받아. 본인도 뭐 다 깔아왔던데. 저는 당연히 해야죠. 코러스 싹 놓고. 아니, 저는 제가 모시는 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아무튼 보통 날을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커버를 했는데 이번에는 선배님들께서 또 제 노래를 또 너무 떨리는데? 듣는 제 입장도 지금 떨립니다.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소개해 주세요. 이제 태우가 선곡을 했어요. 네. 다 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한 30, 40곡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걸 정하려고 3 or 40, that's two very different numbers. 너무 어렵더라고. 네, 그래가지고 블루밍을 일단 선택을 했는데 스카이 블루밍으로 오늘 스카이 블루밍으로 그러네. 근데 진짜 리듬이 너무너무 멋지고 재밌는 노래. Is it Blooming? 또 선배님들 버전을 편곡을 하셨을 때 So this is two weeks in a row, right? 저도 이제 작가를 Kara did Blooming too, I think? 네네. 블루밍 직접 쓰신 거잖아요. 네. 와 이게 보통 대부분이 코러스 쌉이라고 하죠. 코러스 파트는 다 반복을 쓰는데 아 1, 2절 달라서 와, 달라. 1, 2절 다 다르고 준영이 지금 속삭였어. 뭐라고? 제 천재야. 아 아예 다방면으로 너무 뛰어나니까 아니, 아까부터 Correct. 아니,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하는데 지금 작사까지 했다니까 진짜 천지 She's I 그래서 되게 정말 몰두해서 작업을 한다는 걸 되게 느껴졌어요.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아 진짜 네. 한땀 한땀의 리듬이 그게 근데 제가 자꾸 너무 가짜로 얘기하는 수준으로 막 이렇게 강하게 계속 말을 하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다 지오대의 영향. 그 말은 왜? 아니야 근데 이거는 블루밍을 연습해 본 사람으로서 나는 블루밍에 분명히 무색이 들어가 있어. 가사 있어.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도 이 분명히 우리 색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들었어. 그러니까 상황도 설명하고 감정도 뭔가 더 이렇게 드러내고 맞아.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의 가사. 맞아. 저는 그걸 영향을 너무 받은 뭐 엄지손가락에 꽃이 피어갖고 뭐 그런 거 그지? 그런 게 그게 엄지손가락에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꽃이 피면 이상하지. 아니, 죄송합니다. 아 그런데 주셔야 될 시간이 지났어요. 야! 인삼껌! 인삼껌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 내가 뒤에 앉은 게 괜히 앉은 게 아니거든요. 이제 거의 녹화 거의 다 끝났으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 네. 형이 이제 가이드 녹음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첫 소절을 딱 부르는데 너무 찰떡인 거예요. 저는 연습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블루밍 노래 전체적인 느낌과 멜로디가 이 두 명의 목소리가 진짜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아이유한테 고마워해줘, 니는. 제가 진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그 고픈 마음을 안고 지효진 선배님들 버전의 블루밍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I'm not gonna complain if it's blooming two weeks in a row. I'm cool with that. Are you? Oh. Geo the remix. 이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나의 속마음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라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태우 Come on. 아니 바쁘지 않아 Nothing 나라 잠들어 있지 않아 이성냐냐냐 지금 다른 사람과 함께이지 않나 나도 너를 생각 중 위에 네모카는 붐 엄지손가락으로 장미꽃을 피워 향해 잘 것 같아 오직 둘만의 비밀의 정원 I feel In the drums Great voice too. 안녕. 뭐야 그게 더티나 거짓말 같아 만수꽃이 블루밍 미쳤나 봐 틀어 보여 저 구름이 내 눈이 계속 너만 따라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만 웃음이 I bloody love this song. New song every year from again. As a reminder. Ooh, the synth. How's Brian Kilner's always? The melody's on this song. It's got a bit of an 80s flavor, you know? Really cool, because that totally different version at the same time, you know. 야, 잘했는데 솔직히 제만큼은 못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정말. 그리고 편곡을 또 아예 선배님들 쪽에서 직접 해서 보내주셨어요. 네네. 이런 거에 감동 저 너무 완전 봤거든요. 그 성의에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심지어 진짜 다른 색깔로 편곡을 해오셨는데 그게 또 너무 찰떡이셔가지고. 정말 마지막에 그 네 글자를 위해서 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이유짱. 아이유짱. 그 선배님의 그 성량으로 네네. 귀에 이렇게 That's gotta be cool for her. 옆에서 들으니까 gotta be cool for her. 아이유짱으로 해주셔가지고. 와. To hear her song sung by like a hero is like that. 중점이라고. 근데 진짜 거기 네. 대니 선배님 랩을 또 자장 랩을 해오셨어요. 그 가사를 쓰기 전에 그 블루밍 가사를 쭉 이제 네. 펼쳐놓고 네.
가사 썼거든요. 근데 진짜 글 너무 잘 썼어요. 진짜 감동을 지금 시계 너무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오늘 뭐 훈훈하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훈훈하고 팬즈분들도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유애나도 너무 만족할 것 같아요. 오늘 네. 이 방송 분위기 자체가 제가 그래서 데니 선배님 랩을 듣다가 아까 태호 선배님이 2절 그 B 파트를 I was gonna say I thought we were tying up still flowing though. I will say that. 계속 너만 따라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자꾸만 웃음이 정신 팔려가지고 자꾸 거기를 그래. 못 치고 들어갈 정도로 집중을 하고 들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멤버 중 한 분께 한마디만 한다면 이라는 그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주신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민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네 명 동생들에게 모두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해주고 싶다라고 박준영 선배님께서 해주셨고 준이 형 건강하자 호영이는 콘서트 준비하느라 고생했고 데니도 아프지 말고 태우 항상 고생한다 삐지지 마 하고 윤계상 선배님께서 말투로 다 알았어요. 윤계상 선배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계상이 형, 형 유부남 이후로 첫 콘서트 축하해. 아직 춤출 수 있어. 힘내 화이팅 사랑해. 손호영 선배님께서 근데 저 이거 읽는데 눈물 고여. 와 이거 눈물 고여. 나도 약간 울컥해. 형 할 수 있어. 사랑해. 너무 손호영 선배님의 그 말투고 미소 천사죠. 왕 엄마 미소 천사야 뭐 다 좋지 뭐. 태우가 아 좀 자 주무셔야 되는데 이 대웅이 나한테 내 눈을 되게 달콤하게 만든 장사점 인사점 좀 주세요. 분위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다시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아 너무 좋아 태우가 2014년도 컴백부터 지금까지 콘서트에 가장 많은 관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형들한테 조금 지친 것 같아 신경이 쓰여요. 우리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더 끝까지 밀어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신 것 같으세요? 데니 형이 맞아요. 데니 선배님께서 So good with words as well. You can tell he's so good with words. 무절절 얘기하지 않거든요. 데니 형 선배님이 너무 길었어. 길었어. 그지? 훈훈하게 우리 훈훈하게. 너무 못된 것 같아. 받아주는 거. 우리가 이렇게 귀여워? 우리 알잖아. 알죠. 우리 관계는 변하면 안 돼. 그래요. 계속 뚜덕. 혹시 내가 너 얘기해서 민망해서 그런 거지? 조금. 조금 때릴 것 같아. 좀 있어. 아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형들 다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우리 건강하자. 김태호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짧은 이 메시지에서도 관계성이 그 선배님들의 그 관계성이 다 드러나서 저는 또 뭉클하고 읽는데도 또 진짜 눈물이 고일 정도로 아 그게 저는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한 달만 합숙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괜찮겠어?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카메라도 꼭 가지고 카메라를? 네 카메라를. 리얼리티로 방송에서도 하고 일주일만이라도 아, 이게 찍어서 드리자 그냥 이게 찍어서 드리자 그냥 너 원하니까 이게 한번 잘 받고 일주일만 합숙하자 아니 드리면 돼. 저뿐만 아니고 너무 팬지분들이 다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그 결정을 내리신다면 일주일이라도 꼭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찍어주시길. 와 진짜 계상이 우리랑 예능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거 진짜, 맞아 진짜 이렇게 얘기 진짜 좋은 거예요. 저도 팬이라서 선배님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는 걸 알아요. 너무 그것도 그러면 약간 그 1박 2일 때 그 오늘 모닝 천사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가죠. 그래서 뭐 모닝콜 다 해드리고. 오지 마. 밖에서 봐. 그러니까. 밖에서 봐줘. 깨지 환상을 깨지 말아줘. 이게 이제 진짜로 거의 마지막 질문이 가까워져서 나 저는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G.O.D.로서 앞으로 팬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지. 뭐 25년 정도가 돼가는데 이게 팬들하고 뭔가. 뭐 우리는 스타, 저희는 팬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제 같은 선상에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그들이 채워주고 또 그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주고 그게 아마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는 뭔가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GOD와 팬 GOD 이 상호작용으로 계속 함께 뭐 30년, 40년, 50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어요. 네. 50년? 아 그만해! 힘들 있지만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맞아. 다시 할게.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맞아. 좋은 말이야. 그게 좋지. 근데 팬으로서는 제일 듣고 싶어. 근데 준이 형 진짜 다른 방송에서보다 지금 욕 진짜 안 하고 있는 거. 정말요? 진짜 와, 생각해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 오늘 욕 별로 안 했네. 나 욕 되게 안 하는 거지. 진짜 안 하는 거. 얘야말로 아이유 얘라고 하면 안 되겠죠. I'm sorry 아이유 팬 여러분. 이 아이유 무서운 건 알아. 아니다. 너무 웃긴 게 무서운 건 알아. 우리 팬지 꼬맹지였었는데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뭔지 알지? 아 제가 선배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적어왔거든요. 그러니까 GOD가 어떤 그룹인 것 같나요? 라는 그 질문에 국민 가수, 국민 아이돌, 국민 엄마 아빠 이런 수식어도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GOD는 딱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건 진짜 어렵다. 야 진짜 어렵다. 그럼 지금 국민? 국민? 아이유의 오빠들? 아, 오, 좋다. 아, 아이유의 아, 오빠. 좋다. 저한테 있어서는 영원히 맑은 하늘. 아. 어머나 와. 너무 소름 돋았어. 오. 영원히 맑은 하늘. 아, 진짜 그리고. 맑아져야 되겠다. 내 하지 마. 식초 마실 거야. 아이고. 아, 너무. 아, 진짜 너무 기분 좋은 표현이다. 아, 진짜. 아, 너무 기분 좋아. 실천 마신대. 실천 마신대. 그러니까 제가 9살에 선배님들을 처음 좋아했다고 읽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9살. 9살에 제가 보기에 TV에 나오는 모든 연예인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이돌이셨어요. 근데 그게 제 10대 때도 똑같으셨고요. 20대에도 똑같았고 제가 이제 30대가 됐는데 심지어 저는 같은 업계에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가장 이상적인 선배님, 가장 이상적인 아이돌이세요. 가수로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선배님들이 제시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나도 선배님들처럼 저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하면 나도 저만큼 오래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어릴 때부터 했고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방금 태호 선배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같은 눈높이에서 팬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비슷한 의미로 저한테 있어서는 유일한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가장 수직 위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항상 GOD는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공감과 위로를 건네주는 연예인이었던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날 왠지 오빠들은 내 이야기 들어줄 것 같고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대견해 해줄 것 같고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저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일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을 이렇게 오래 지켜주니까 팬으로서도 후배로서도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까먹을까 봐 막 적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못 들여서 끝나기 전에 구두설 다 뜯었어요. 야 우리 스태프들 야 형 그런 사람이야. 진짜로 그 진짜 얘기를 감사하다. 근데 솔직히 진짜로 민망한데 우리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잘하긴 잘한 거 같아. 진짜 너무 감사해. 진짜 좋겠네. 영원한 맑은 하늘로 영원히 맑은 하늘 그런 분들이라는 걸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감사한 너무 부끄럽다. 뭔가 지금까지 들으면서 걸어왔던 길을 막 생각하게 됐어. 내가 잘 걸어왔나?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 우리 그래 식초 먹어 식초. 맛이 좀 맛있어. 식초를 주세요. 진짜 너무 긴장감. 미안했어. 걸어온 길이 갑자기 확 돌아왔어. 맞아.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잘해온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미안해. 저는
앞으로 우리 진짜 잘해야겠다. 진짜 오래 해주세요. 착하게 살자. 진짜 착하게 살자. 더 잘해야겠다. 저도 그래서. 저희 팬들한테 그런 연예인이고 싶어요. 정말 선배님들. 그렇게 되고 벌써 그렇게 벌써 진짜 저 노력해요. 선배님들처럼 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그 약간 사담을 좀 전했고 사실 오늘 녹화하면서 저도 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많이 걱정스러웠어요. 왜냐면 또 제가 팬진데 너무 그 이걸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게 그 이렇게 MC를 제대로 못 할까봐도 걱정이 됐고 또 너무 막 팬심을 많이 드러내면 혹시 보시는 분들이 팬분인 팬분들이 또 조금 그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제 마음이 이렇게 자꾸 숨겨지지가 않아서 혼자서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하면서 녹화를 이렇게 끝냈는데 다행히 선배님들께서 또 되게 재밌게 즐겨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했던 녹화였거든요. 정말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와서 자존감이 막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와 근데 이렇게? 진짜 고맙고 진짜 고맙고 진짜 고맙고 그리고 이렇게 잘 돼서도 고마워. 네, 그래. 앞으로도 더 자랑스러운 팬지 워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 아, 네. 무리하지 마. 잔소리 대마. 네. 무리하지 마. 아, 아빠 같았어. 너무 무리하지 마. 끝나기 전에 네네.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오, 뭐야? 아니 이거 저희가 티켓이 아직 그게 안 나와서 제가 사실 맨날 공연을 사서 왔어요. 와. 본인이 다 직접 구매해가지고 우와.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 본 티켓은 아이유의 하나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티켓 교환권으로. 진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진짜 현장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 이게 교환권이 아 이게 교환권이야 이게 교환권이야. 오 이거 진짜 제가 받아도 될까요? 그럼 와 진짜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ike it's given a check. 이거 근데 아 저 너무 감사합니다. Protect that lady at all costs, guys, please. 일단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예 뭐 사실. 늘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걱정을 그냥 한 방에 잠식시켜 주시는 거는 또 팬 여러분들이니까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다는 거를 너무 잘 느꼈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 멋진 것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곧 만나서 예, 또 멋진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봬요. 우리 GOD가 겁이 많아요. 겁도 많고 되게 좀 아기자기하고 소소한 친구들이 모인 그룹인데 그래서 좀 공연 준비하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힘들고 그런 와중에 지금 굉장히 좀 지쳐있는 상태인데 오늘 뭐 자존감 너무 높으셔서 너무 고맙고 좀 GOD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 이런 걸로 더 훨씬 열심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얻고 가는 날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아 나오기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4년 만에 이제 다시 또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많은 호응으로 또 이렇게 매진시켜준 우리 팬지들 너무 고맙고 사실 저희가 방송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룹이 요즘 그렇게 방송활동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방송 두 개만 하자.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아이유의 팔레트였어요 진짜. 네. 저는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막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챙겨보고 있고 또 저희 GOD도 아이유의 정말 빅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아이유 항상 응원하고 서로서로 같이 이렇게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방송하는 내내 너무 들어서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정말 아까 호영이 말대로 너무 큰 힘을 얻고 가는 것 같고 그 힘에 더불어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GOD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팬지 꼬맹이가 이렇게 중에서 한 명이 이렇게 자랑스럽고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무슨 좋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하나 갖고 나는 오늘 너무나도 또 한 번 배운 게 서로 우리가 길을 주고 받고 영향을 받아서 더 행복해지는구나. 우리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더 끼치는 그런 GOD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아이유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커졌으면 좋겠어. Thank you very much.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전달 받으셨는지 그 G.O.D 분들만의 인사로 이제 인사를 끝내주시면 돼요. 아, 맞아요. 이거 저희 네.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맑은 하늘로 남아 있겠습니다. 야, 이게 언제 나와? 아, 방송 언제 오네요? 정말? 와, 내일 만나요, 근데. 아, 내일 만나요. 그래. 아, 금요일에 만나요? 금요일에 첫공이시니까. 근데 혹시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콘서트장에서 만나요. 야, 역시 유튜버. 아,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확실해요. 아, 유튜브를 하셔서. 8일 확실해요. 그래도 공연장에서 기획할 거야. 나 인삼꾼 많이 씹고. 오케이, 렛츠 기릿.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맑은 하늘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일 만나요. See you tomorrow. 콘서트 대박. 아, 야, thank you, thank you. 사랑이라고. 시간이 갈수록 상처만 더 커질 거라고. 모든 우리 둘을 붙잡고 어떻게든 헤어지라고 축하는커녕 안타까운 눈빛들만 주지만 구독까지 눌러요. Yo, all the likes, subscribe, and G.O.D. will be there on the count of 1, 2, 3. 사랑해요. So is that what people say at the end? Because it's never translated, I know.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As always, hope that person's been found, guys. That flu, I have to say, that flu. They always do, guys. They always do. Again, I really do look forward to these every week. I promise you, I really do. It's a joy, it's a pleasure to check these out. Because they just, honestly, it's just not just the fact that I'm a fan of IU, but it's a great way to be introduced to artists I may not know, in this case with G.O.D. And, you know, get to see their personalities and their talent and their music covered by her also. It has great performances. And, of course, there's those moments, those episodes where it's a group artist that I know of or know, which, you know, is really cool as well. But, you know, what IU's team, really, it's just this lovely environment, you know. It's genuine as well. That's a big thing as well. It's genuine as well. And honestly, the big part of that is the lady sitting there on the chair every time. She's like, I can't tell you how much I admire her as a person, like taking all the talent out of it, taking all the amazing music I've heard from her out of it as well. Who she is as a person, she's lush. There you go. It's a Welsh. It's, of course, not our word, guys. It's not a Welsh word. But as far as Welsh slang, we use the word lush a lot. That's lush. She's lush. She's lush. The lads were hilarious, great personalities, great chemistry with each other, amazing talent from Ari Hughes as well. I loved, because of course, guys, like I said, I have checked out a G.O.D. cover, which I checked out last week, and IU was on it with Henry, and there was two or three other artists as well who were brilliant, but I can't remember off the top of my head. And the song, I said, you know, as great as all the talents in that cover were, the song was great as well. And the song that IU did here was an Ordinary Day, I believe that was what it was called. An Ordinary Day or an Ordinary Life? Can't remember. It was gorgeous, though. Absolutely beautiful. I thought the lads' version of Blue Man was fantastic. But honestly, the greatest thing about this was her genuine fandom with them, you know, how respectful and stuff she was and how excited she was. It was just so sweet. And them seeing that as well. God, you know, to be, I know G.O.D., of course,
insanely popular, but IU, as far as now, or from what I gather, is like the unofficial princess of Korea. Like, you know, that's at least what I've seen. How I've seen people talk about her. And for her to be as humble as she is, as modest as she is, again, there's a reason she's the Cold World Bias, guys. Honestly, there's a reason. How many episodes have we got left? Okay, we're not. I think two or three may have been dropped since I started doing this. We're not halfway yet. We're not halfway. Okay. Close to halfway, but we're not halfway yet. Okay. Alright. I was gonna tease something there. I won't tease it yet, though. But that in itself is a tease. So there you go. So, hope you enjoyed the video, guys. Hit the like button if you did. That gave me a great idea. You want to see more IU on the channel. GOD as well. Give me a great idea. You want to see more of them on the channel. Let me know any of their songs I could check out, because I love R&B, guys. And their tones and everything like that were fantastic. But I love R&B, and they seem very much romantic, smooth music. I love that sort of thing. So let me know any songs to check out, and please subscribe, because I'd absolutely love to check out GOD again, and there will be plenty of IU on the way, and there's plenty already on there on the IU Reactions playlist. Hope you guys have a lovely rest of your day, more afternoon, night. Whenever you're watching this, please take care. Much love.